가정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출발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복의 근원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저주와 축복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를 읽겠지만 여기서 보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말이라는 것이죠. 말. 언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잘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한번 우리 예배니까 가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구에게 상처받고 누구에게 아픔을 겪나요? 사실 우리에게 관계가 멀면 그렇게 아픔과 상처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말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엄마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 다 말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의 근원,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말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을 우리가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말의 언어의 형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주신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맞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심판이나 저주보다는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격려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많은 언어적 모습을 볼 때 격려가 소외되고 있어요.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경쟁사회의 실패를 좌우해서 어떤 열매와 성과가 있으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만 이루어지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 즉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 그 의미를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누가 완벽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처음 다루는 이 시점에서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도 수많은 실수를 저질러요. 이렇게 축복의 부르심으로 나아갔지만 이미 그 땅이 가물다 보니까 이 창세기 12장 중간부터 바로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런 실수 저지르는 것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말은 격려라는 거,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실수 많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에 대한 실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과 함께할 때 제 의도하지 않은 어떤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그 단어를 듣고 분노할 수도 있고요. 저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게 실수 참 많이 합니다. 제 자녀에게도 똑같은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은 안 되겠죠. 이 말을 갖다가 실수하든 어려워하든 우리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격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정 안에서 격려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에요. 또 말씀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은혜로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게 저는 격려의 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사실 이 복에 대한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기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복을 받으라는 생각하면 우리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 뭔가 좀 내가 원하는 거 나타나게 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거 좀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복이라 생각되어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갈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살고자 팔아먹은 적,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두 번이나 있었죠. 계속해서 실수한 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충만히 나타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남편들에게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이 사회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들에게 격려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참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힘든 여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경쟁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즉 우리는 이것을 맞서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런 격려의 말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 보세요. 쓰러져 넘어졌습니다. 아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정과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극한에 몰렸기 때문에. 아,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구나, 버틸 수 없구나, 그 극한의 극단적인 선택은. 여러분 가정 마찬가지로 생각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밖의 세상이 힘들수록 우리 안에 이 내면에 그 언어적인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 여정을 우리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격려의 말로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가정 안에서 서로가 위로되고 격려가 되고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가 이런 격려의 말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맡기오니 우리를 선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